안녕하세요. 뉴스원 부산 경남과 함께하는 메디 걸투 쇼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예, 세계적인 무명 배우 김원범입니다. 저희가 소와 한의에 대해서 8번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쯤 되니까 조금 뭐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전 안 보여요. 보이는군요. 그렇죠. 안 보여요. 왜냐면은 시차 적응이 안 돼. 여기 있네. 자, 이러다 보여요. 그런데 네. 시차 적응이 안 되면 어느새 5화까지 왔어요. 5화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도어나이 열자비 한의원의 최미영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아니. 4화에서 5화 한 번 건넜을 뿐인데 보조개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보조개만 보시네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냥 차라리 이쪽도 하세요. 자꾸 이쪽만 갖고 뭐라 하니까 이쪽도 하세요. 바꿔더니 앞보조개 있었는데 한 번 더 찍으신 거 아닌가? 수술이 아니라서 여기는 네. 못했습니다. 네, 자연산이랍니다. 자,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 이제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의료에 대한 상담을 좀 해볼 텐데요. 아, 그러죠. 자,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서 이제 의료 상담을 좀 해드리는데 네. 정말 가지가지 사연들이 정말 사연들이 많네 진짜.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연. 자, 병원을 가시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짜 뉴스 말고 이런 거 카더라 통신 말고. 그렇죠. 자, 이 시간도 역시 여러분의 좋은 그런 의료 메디컬 길라잡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네. 그 저기 야한증 뭐예요? 지난번에 야재증이 뭔지 밤에 막 비명 지르면서 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아이가 갑자기. 근데 알고 보면 복통이 있거나 그런 원인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탈이 났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야재증의 아주 하나의 사례가 되려면 이것도 야재증인지 한번 봐주세요. 아니 제목 자체가 이래요. 네. 오늘 5화인데 네. 제발 잠 좀 자. 잠 좀 자자. 잠 좀 자. 보겠습니다. 에이 이거는 이게 모자가 이건 아이가 아니야. 자, 보겠습니다. 부산 진구에 살고 있는 예소미 엄마입니다. 예소미 엄마. 어디 내놔도 자랑둥이인 우리 남편. 네? 잘못 읽었네요. 어디 내놔도 자랑둥이인 우리 예소미. 아니 어떻게 남편이 자랑스러울 수가 있어. 돈을 많이 그럴 수 버나? 없어. 그래 그럴 수가 없어. 남편과 5년 연애 끝에 깨쏟아지는 상황에 태어난 아이라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11개월 된 예소미가 낮에는 잘 노는데 밤만 되면 전쟁을 치릅니다. 왜? 제가 밤중 수유를 하고 있어요. 밤에 이렇게 젖 먹이시나 봐요. 네. 뭐 젖을 먹느라고 애가 한두 번 깰 수 있죠. 네. 이건 이해가 가는데 10번을 넘게 깨서 정말 제가 몽유병이 생길 지경입니다. 애가 30분에 한 번씩 깬대요. 생각해 보세요. 12시에 자면 12시 반에 깨고 1시에 깨고 1시 반에 깨고 2시에 깨. 우리 아이는 2시간에 한 번씩 밥 달라고 깨. 얘는 30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뭐 예수미 좀 봐. 그랬더니 남편이 네가 봐. 이래서 둘이 대판 싸움이 난 적도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잠을 못 자서 서로 예민해지니까 남편과 싸움도 하고 그렇지. 우울증도 올 지경입니다. 선생님, 우리 예수미는 왜 안 자는 걸까요? 주변을 조용히 해주고 목욕도 열심히 시키고 먹일 만큼 먹였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깨는 걸까요? 엄마 아빠를 감시하는 걸까요? 얘 왜 안 자? 30분에 한 번씩. 아, 내가 볼 때는 김도사가 볼 때는 꿈자리가 뒤숭숭해. 제 꿈자리가 뒤숭숭해. 이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PD도 이랬대요. 어릴 때 하도 안 자고 울어서 철없는 20살 엄마가 제 친구를 벽장에 넣어놨대요. 진짜? 왜냐면 옆집에 너무 미안해서 애가 너무 우니까. K모 방송에 업모 PD라고 제가 아는 PD 있어요. 그 친구도 나도 벽장에 아는데? 그 친구가 걔가? 벽장에 있었어. 벽장에 엄마가 야, 세상에. 요즘 같으면 아동 학대가 될 엄청난 얘기지만 그치.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될 정도로 저희 아이도 그럽니다. 제가 병원에 가겠다고 했더니 저희 시어머니께서 돈도 넘쳐난다. 그게 무슨 그래, 병이라고 병원에 가니 그 할머니들이 그래. 아이씨. 이렇게 안 자는 거 이거 병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거 야재증입니까? 그 야한증, 야한증이 또 야재증, 야재. 자 야재증 얘기했듯이 이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이거 야재증 맞습니다. 야재증. 네. 이 아이가 지금 엄마가 우울증까지 올 정도면 조금 상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벽장에 아이를 넣어놓을 정도면 그게 안 되는 건지 알지만 너무 안 자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는 분도 있다고. 네네. 네. 이 아이가 땅바닥에 눕히면 깨는 그냥 안고 있으면 자,
자는데 땅바닥에 눕혀 놓으면 자는 아 땅바닥에 에, 눕히면 희한하게 깨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버서 귀하게 키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민하다고 계속 그걸 계속 네. 그렇게만 하다 보면 버릇이 되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뭐 20개월, 36개월까지 가게 되면 이 아이는 잠 패턴이 좋지 않으니까 성장도 원활할 수가 없고 그렇지. 건강에도 좋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야재증의 원인을 몇 가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소화불량이다. 뭐 그리고 또 뭐 배앓이 말씀드렸고요. 네. 이런 원인들이 다 기체증이라고 한의학 원리에는 있거든요. 기가 순환되다가 정체되는 것을 기체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체증이 어느 쪽에 오느냐. 머리에 열이 차면서 장은 차지고 머리는 뜨거워지면 이 아이들은 이제 배앓이도 하게 되고 머리는 뜨끈뜨끈해서 밤마다 땀을 흘리게 되는 거죠. 아, 네. 거기까지 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니, 근데 아이들이 원래 땀을 좀 많이 흘리지 않나? 어느 시기에 되면 줄어드는데 그게 줄지 않고 계속합니다. 식은 땀을 흘린다 그러죠. 식은 땀. 예, 뛰어놀 때는 나는 게 맞는데 네. 잘 때 머리에 땀이 많은 경우는 그거는 그렇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다 자다가 울면서 깬다고 다 야재증이에요? 그냥 울 수도 있고 예민해서 깰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죠? 그 아이가 뭐 이빨이 새로 난다든지 네. 뭐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한 번씩은 울 수 있는데요. 예.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까지 한 번도 통잠이란 건 잔 적이 없다. 아, 그리고 이어서 잔 적이 없다. 이어서 잔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찌르듯이 그게 차이구나. 그렇죠. 그냥 아. 엥 우는 게 아니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발작적으로 우는 그 울음소리가 야재증입니다. 그게 아~ 낮보다는 밤이죠. 네. 그래서 밤야재를 쓰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아이가 울 때 야재증 같은 게 야재! 이러고 울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께서 지금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미안합니다. 와, 자, 네, 화가 나. 나는 화가 난다, 화가 나. 나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저기 하나 좀 물어볼게. 야재증이 우리 전 시간에 내가 이해가 됐어요. 네. 먹는 게 그 우리 괴리를 먹여도 괴리가 믿나? 괴리? 케일 한잔 사줄게. 케일이 나는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자 네. 아무튼 그 음식에 대한 이제 소화불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일단 뭐 눕혀내면 다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야재증이라는 게 네. 유전적인 혹시 엄마가 아빠가 혹시나 뭐 이래서 이렇게 여기서 지혜비 닮았다고 그래서 그 아무래도 잠에 예민한 아이들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불면증이 있다든지 잠에 예민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한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예,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아까 소화불량은 좀 몸에 맞지 않는 걸 먹였다든지 과식을 많이 한다든지 근데 아니면 아까 그 머리에 열이 많이 찼다던 거 이 네. 기체증이 원인이 되는 이 세 가지가 가슴에 열이 머리로 가고 장은 차지고 하면 이 아이는 자꾸 더운 거예요. 밤만 되면 자기 힘든 거야. 자기는 배도 너무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면 장은 차지기 때문에요. 아하. 아무래도 가스가 많이 차고 대변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밤잠은 이렇게 훅 자는 것이 아니라 짧게 짧게 끊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울음소리는 또 아주 발악적으로 그러면 이 야재증은 어떻게 치료해요?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 오게 되면요 네. 소화를 잘 시켜주고 그리고 머리 쪽에 있는 열을 내려주고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네. 야재증 원인을 해소하게 돼요. 그 아이에 맞는 네. 상황을 진단해서 그렇죠. 이 아이의 체질을 아이마다 다 체질이 다르기 그렇지, 때문에요. 침 맞을 수는 없고 약으로 치료하나요? 너무 또 어린 아이한테 잠을 안 해도 침을 찌르게 되면 그 침에 더울겠다. 놀라서 더울 거야. 네 경기 같이 또 울게 침에 아, 침을 닦으면 야자 또 울지. 아유 진짜. 침이 아니라 약으로 이거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네. 야재증은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아니요.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지쳐서 자게 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겪어봤기 때문에 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구나. 이제 그 아이한테 겪어봤지만 뭐 물론 머리에 열이 많고 좀 명석한 아이들이 열이 많으면서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소실이 돼야 되는데 이건 심한 아이들은 3세 까지 갈 수 있어요. 3세 또 심한 아이들은 6세까지도 가기 때문에 야. 아니 난 여기에서 놀란 게 명석한 아이들은 열이 많고 땀이 좀 많아요. 우리 아이는 명석하지가 못합니다. 아니요, 그 명석. 저 집은 뽀송뽀송해. 너무 뽀송뽀송한데 우리 애는. 아니 그 하나만 더 줄게요. 네. 그 이 어른들이 보면은 네. 저도 잘 때 좀 갑자기 이렇게 잠을 못 잔다든지 깨거나 막 불편해서 있는데 이게 베개가 맞지가 않아서 그렇거든. 얘도 메모리 폼이나 인공지능 무슨 뭐 이런 여보세요. 뭐 이런 여보세요. 아니,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찌르듯이 울면 야자. 그렇죠. 아이가 속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안 자는 것이 아니라 못 자는 거라고 네. 예 항상 강조합니다. 잘 잘 수 있게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야자
야재증은 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하셨고요. 네. 이렇게 울 때 어떤 뭐 몸에서 표현되는 건 없습니까? 배가 아프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갈 때는 우리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 배 아프면 웅크리잖아요. 웅크리겠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아, 웅크리는 반응이 많습니다. 거봐. 어우, 잘 아시네요. 키워보셔서. 저는 의대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거기는 가운을 못 입으시네 진짜. 아이고, 정말. 자, 이 얘기 삭제하지 마세요. 저분 이상하게 나오게. 자, 그렇습니다. 네, 야재증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아이가 밤에 계속 깨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찌른 듯이 아프게 울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그렇게 온다면 야재증 한번 심해보시고 그리고 뭐 4시간씩 자는 건 야재증이라고 할 수 없고요. 아까 네. 30분, 1시간. 30분에 한 번씩. 네, 30분, 1시간 이렇게 네. 자주 깨는 경우고요. 2시간 이상을 일단 통장을 못 잔다. 우리가 네. 야재증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병을 치료하실 네.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도나의 한 의원, 열잡이 한 의원. 왜냐면 저희한테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렇게 묻고 대답할 거면 당신이 혼자 다예요. 근데 아이의 울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거는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 뻔해요. 분명히 남편의 울음에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뭐. 나는 너무 보내달라는 거지 뭐 깊게 잤나 봐. 자, 그렇습니다. 자, 뉴스원 부산경남과 함께하는 걸주쇼 함께하셨습니다. 그 저기 야한증. 야재증. 아니 어떻게 셀프증인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끊어서 가요? 대사? 내가 너무 야해. 아니 대사 없지. 내가 원래 야해. 그래서. 대사 없어. 김홍범 씨가 나오는 CF를 보면 대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대사 없죠? 아, 대사는 다 더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야재증? 야재증. 이거 아, 이과예요? 이거 좋아하세요? 이런 패턴은? 야재!